잘리고 있고 이게 안 빠져. 아 여기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F10 535D 모델이에요. 엔진은 N07 엔진, N07 6기통 디젤 엔진이 올라왔고 터보가 두 개짜리 엔진이죠. 535D라고 하면 2012년식 주행거리가 188,816km를 탄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처음에 입고 당시에 차량이 부조가 되게 심했었고요. 매연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상태로 입고가 되었었어요. 차량이 막 덜덜덜덜 떨고 냄새는 우리가 여기서 진단을 하면서 시동 걸고 있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일단 진단기상의 코드는 정수건전에 관련된 코드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부조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리고 전원관리, 유량 제어 밸브, 트리거링 단선 두 개는 아까 그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느라고 인젝터를 뺀 상태에서 스타칭을 해서 요게 경고등이 들어온 거고, 지금 현재 미립자 필터 경고등하고 정수건전 제어기, 일단은 요건 인젝터를 먼저 한번 빼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지금 엔진이 떨리고 있고 머플러도 냄새가 굉장히 고약한데 이게 시커먼 면이 있어요. 미립자 필터 완전 막히거나 깨진 거 아니야?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종합해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미립자 필터의 이상 코드와 그리고 인젝터 자체의 문제, 그 두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젝터 문제는 일단 뭐 우리가 인젝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인젝터 탈거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고, 미립자 필터가 만약에 과하게 막혔다라고 하면 미립자 필터를 탈거하고 시동을 걸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 뒤에 매연의 냄새를 봤을 때 미립자 필터가 꼭 안 달려있는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일단은 미립자 필터를 먼저 탈거하고 인젝터까지 같이 탈거해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젝터를 탈거해서 인젝터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젝터의 분사량이 잘 안 맞으면 부조가 일어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DPF까지 막힘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인젝터를 탈거해서 장비에 물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라체는 어때? 괜찮아요. 좋지? 네. 그 각도에 놀라게 될 거야, 쓰다 보면. 각도가 있어서? 3도, 한 클릭에. 근데 라쳇이 짧은 것도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다 똑같은 얘기하더라. 네. 그 4분의 1 스피드 있잖아. 그거는 작은 거요? 어. 안 써봐서 그러지. 네, 안 써봐서. 4분의 1 서버를 타면 난 얘를 거의 2분의 1처럼 쓰거든. 4분의 1 좋아. 4분의 1 잘 쓰면 작업 속도가 향상돼. 토시 많이 있어. 네. 시키고 해. 네. 더러워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다칠까봐 그래. 더러워지는 거야 씻으면 되는데 잘못하면 팔뚝 기스 잘라. 그냥 인젝터 탈거해서 요거는 제가 남양주에 가져가서 장비 한번 물려서 테스트 머신에 한번 물려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상태 양보 판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던 535D의 인젝터는 일단은 초음파 클리닝을 먼저 해주고 인젝터 머신에 물려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야 인젝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운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 운사량 한번 테스트해 보고 분석 테스트해 보고 최대 분사 테스트해서 인젝터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분사량은 아주 기준값에 많이 못 미치는 거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일단은 중소과 생리급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장비에 인젝터 4개를 돌려보는데 수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빵! 일단 분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조들은 실제로 엔진 내부보다는 인젝터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 내부에 인젝터 내부에 고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해를 해서 안쪽에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니들이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 안 빠지죠? 얘가 쩔어 붙었어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요 조그만 밸브, 요런 밸브들이나 이런 니들 같은 경우는 안에가 전혀 클리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비를 돌려서 클리닝 하는 작업들은 뭐 기본적으로 메인터넌스처럼 해주는 거는 성능 향상 효과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이 니들이 쩔어붙은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니들이 쩔어붙으면 분사가 제대로 될 리가 완무하겠죠, 여기. 그리고 다 클리닝 해서 다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니들은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이 안에가 이렇게 다 쩔어서 그래요.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시커멓게 쩔어 있죠. 이걸로 인해서 인젝터에 끼어 있는 엔진의 카본으로 인해서 얘가 찡겨서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테스트 머신에 물렸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추후에 뜯었을 때는 안에 피해조 소자 자체도 쩔어붙어 있었고, 니들 노즐까지도 다 쩔어붙어 있었어 가지고 클리닝을 하고 다 세척하고 우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4개만 지금 장비에 일단 물려서 테스트 해봤는데, 뭐 원래 수치는 정상적으로 나왔었으니까 그 상태로 아마 엔진에 장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DPF가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은 인젝터는 수리가 완료됐어요. 구조하던 차량의 DPF는 탈거해서 이게 청소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기 엄청나네. 수치는 별로 안 높더라고. 뒤에 시커멓게 머플러에 있었거든. 여기도 아까 보니까 많이 보이더라고. 시커멓고, 인덱턴 다 쩔었고, 와, 이거 엄청나다. 빡! 일단 태워보고 나서 DPF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DPF에 내시경을 한번 넣어서 보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별다른 게 안 보이네. 앞쪽에서 그냥 봐야겠다. 뒤쪽 부분은 깨지는 적은 없는데, 일단 한번 장착해보고 뒤에서 매연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젝터는 제가 요거 6개를 리빌트 해서 왔고요. 이거 안에 그 전날 이제 리빌트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고착이 된 게 한 4개 정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인젝터가. 인젝터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엔진의 구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장착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서 상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걸어봐.
지금 재생하고 DPF를 청소했는데 엔진의 런이 전과 동일해요. 어? 뒤에서 나오는 매연의 냄새도 동일하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우삼호는 계속적인 실화가 일어나고 있고 종속운전 제어기가 계속 2-3번이 문제가 있다라고 떠요. 인젝터를 오버홀을 하고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번이 계속 점등이 된다는 거는 인젝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1번과 2번에 인젝터를 바꿔서 장착을 해봤는데 역시 계속 2번 쪽과 3번 쪽에 실화 코드가 계속 떠요. 일단은 기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계적인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빵! 빵!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에 부조가 생기면 디젤 차량의 경우는 인젝터의 문제가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인젝터를 한번 테스트 장비에 돌려봤어요. 돌려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분해를 해보니까 인젝터 내부의 부품들이 다 고착이 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지경이라 제가 리페어를 하고서 다시 장착을 했죠. 그러고 나서도 부조의 증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엔진 자체의 문제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이 돼서 압축은 빵! 제가 인젝터를 뽑아서 내시경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번에 내시경을 넣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피스톤이 여기 보이고 여기가 실린더 내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린더 내벽에 기스가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다. 자,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가 밸브 쪽이거든요. 헤드 밸브, 이 밸브 쪽에 보면 여기가 좀 이상해요. 여기 요 부위가 헤드 가스켓과 네, 실린더 블록 사이거든요. 근데 블록 사이가 여기가 이게 뭔가가 파손이 돼서 흘러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거기가 일단은 제일 뭐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 요 자리, 이 자리가, 여기는 이제 밸브예요. 밸브 부분이라 이게 보시면 여기 헤드의 밸브 부위거든요. 이렇게 밸브 부위인데 이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 자리가 헤드랑 실린더 면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방향이 이쪽이니까 3번 쪽으로 향해 있는 방향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봐야겠다. 여기에 보면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아, 이게 완전히 비가 내렸는데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많고, 아, 이거 참, 한번 헤드 쪽을 한번 보면 아, 여기 빵꾸 났다. 이거 여기 보면 여기가 깨졌어요. 뭐가 이 부위가 어디냐면 헤드 밸브 쪽이거든요. 연소실 쪽, 이쪽이
여기 헤드 가스켓과 실린더 면 사이가 이제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일단 밸브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게 지금 헤드 면과 실린더 사이의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아 여기다 여기 딱 보면 헤드 면하고 실린더 사이에 여기가 지금 저 깨진 부분이 헤드 가스켓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가스켓 부분이 완전히 터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요렇게 밀봉이 돼 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터져 버렸어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게 3번 실린더인데 요 상태니까 지금 2번과 3번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그럼 2번에 넣었을 때 이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2번에 이 위치로 갔을 때 2번에 헤드 가스켓 여기 요 위치인데 요 위치 여기도 2번도 이렇게 터져 있어요. 2번도 지금 내가 이렇게 놓고 요 위치 똑같은 위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방향이 아까는 여기서 이 위치였고 여기서는 이 위치니까 지금 추측하건대 물론 이제 4번, 5번, 6번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2번과 3번 사이, 그러니까 2번 실린더와 3번 실린더 사이에 헤드 가스켓이 이렇게 양쪽으로 터졌어요. 이렇게 터진 상황이고 문제는 실린더 내벽에 기스가 너무 많아요. 내벽에 기스가 많다는 거는 헤드 가스켓이 터진 거는 헤드 가스켓을 교환하면 되는데 내벽에 기스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엔진을 보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린더를 다시 가공하고 가공을 해서 새로운 피스톤을 껴줘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작업 범위가 초과가 돼서 작업을 할 수 없고 그 작업의 경우라면 이제 차주분에게 설명을 해서 저희가 보링집에 인계를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더 이상 뭐 압축압력을 측정하거나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엔진 사망으로 판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땐 피스톤을 빼면 피스톤이 깨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피스톤이 깨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실린더 내벽이 완전히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헤드 가스켓은 완전히 터졌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제 생각에는 피스톤 링이 깨지면서 실린더 내벽을 긁고 거기에서 불완전 연소가 생기면서 헤드 가스켓까지 파손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작업 범위 초과라 진단까지 하고 작업을 마무리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 콧구멍 앞에가 왜 이렇게 더러워? 집에 털 뽑은 닭 같아. 왕관이 없어졌어, 왕관이.